수고하세요. 괜찮으세요? 아유, 아 지금 괜찮은 걸로 보여? 뭐 마실 거라도 좀 갖다 드릴까요? 아유, 마실 거 됐고 빨리 방 빼. 네? 내일 이사 올 거니까.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. 갑자기 무슨 소리라니?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다른 총각한테, 응? 이번 달까지 밀린 방세 안 내면은 다른 사람 드린다고. 아니, 무슨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호영이가 집에 내려가가지고 제가 일단 전화 한번 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. 아 착오는 무슨 착오야? 아유, 아 빨리 확인해봐. 아우 심장 떨려. 아우 죽는 줄 알았네. 아우. 아우 죽더라.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통화료가. 저 지금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데 방세가 얼마나 밀렸죠? 아 세 달 밀렸잖아. 세 달이나요? 아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나한테 지금? 그럼 일단 제가 그 보증금에서 좀 어떻게 안 될까요? 진짜 모르나 보네. 아 보증금 다 까진 지가 언젠데? 네? 아니 잠말 말고 빨리 세 달째 빌린 거나 줘. 아니면 겸에 싸서 가든가. 현금을 받으십시오. 현금을 받으십시오. 한번 세어보세요. 세어보긴 뭐 세어봐 맞겠지. 내가 원래 이렇게 모진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우리 아들 등록금 내야 돼서 그랬어. 이해해? 네. 어떻게 갈 땐 정해졌어? 네, 뭐 친구 집. 그래 어디 가서든 잘 살고. 네. 나 바빠서 먼저 갈게. 네.
보증금 50만원 털어보세요. 그렇지 말래. 보증금 꼭 50만원. 50만원에 막 전세도 꼭 써볼 건데. 제일 싼 게 220만원. 여보세요? 네 형, 저 정훈아 오늘 형 집에 하루만 지어주시면 안 돼요?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나 지금 찍고 간 지가 언젠데 아 나 자고 있었어. 나 지금 집에 여자친구가 있는데. 아 그래? 그래 아 잠깐만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 집에 왔거든. 그래 알겠어. 올라오면 보자. 내가 이거 네가 맡을 좋을 것 같은데 어떠냐? 이 패턴하고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펼치는 거. 내가 보기에는 이 역할 네가 맡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어? 뭐야? 어디 여행 가? 아니 그게 아니라 사장님 저 가게에서 며칠만 지내면 안 될까요? 왜? 무슨 일 있어? 같이 지내던 친구한테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방 구하고 있으니까 한 2-3일만 지내면 괜찮을 것 같아. 아 뭐 지내는 거야 상관없는데 요즘 방을 잘 구할 수 있나? 너 보증금은 얼마 생각하고 있는데? 50 정도. 아 월세 말고 보증금 이 자식아. 보증금 말씀드린 건데. 아 이 자식 요즘에 보증금 50만원짜리 방이 어딨냐. 야,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얘기해. 호코야 우리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? 그 패턴 컨트롤 그지? 내가 봤을 때는 네가 거기를 딱 하는 게 딱 좋아. 네 역할이야. 어때 한번 자꾸 좀 해보자. 정훈아, 네. 가게보다는 꼬꼬 작업실에 자는 게 잠자리는 훨씬 편할 거야. 네. 알자. 네. 조심해 너 가. 잘 가.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. 예. 그리고 나랑 지내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지켜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제 작업 도구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. 아, 예.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한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두고 네. 세 번째는 분리수거를 좀 철저히 해야 돼. 아, 예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음료나 액체류 마시고 나서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됩니다. 네. 아시겠죠?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내가 요즘에 작업이 많아가지고 좀 시끄러울 텐데 괜찮아요? 예, 괜찮습니다. 그럼 잘 지내봐요. 네, 감사합니다. 형, 저 어디서 자면 될까요? 그냥 편한데 아무 데서나 자요. 네.
부담 없이 편하게 지내요. 그럼 잘 지내봅시다. 코코야. 코코. 하루에 지금 100벌에서 150벌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? 이 코코씨가 지금 변해야 돼요. 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살아남기 힘들다니까. 한잔 할래요? 네. 예. 그거는 뭔가 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 같은 거예요.